자, 여러분, 자, 이제 서바이벌 모드로 뿅. 얼른 세팅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됐죠? 키엘벨벳님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순서가 일단 나왔습니다. 순서 빨리 적어드리고. 네, 지금 서바이벌 모드. 네, 머리 샤넬 잘랐죠? 예압. 지금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냥. 자, 순서를 적어드리겠습니다. 다크 엔젤 20, 정발산 기스 27, 국보 무민 16, 자, 경기는 시작했고, 자, 순서를 잡아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1등은 정해졌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이에요. 1등을 안 할까. 자,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예, 편하게 우리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요번 주, 그니까 4월 달까지는 자, 1, 2등 갑시다, 그냥. 네, 맞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예, 순서 한 번씩 다 보시고, 좌측에 보시면 요 시간으로 예 55분에 요가 3분 30초가 되겠죠? 그때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지금 제일 고점자 정발 상기승님 27점이죠? 자, 27 정발 상기승님은 보민이한테만 11점 타라 알따를 줍니다. 알기 알따를 줍니다. 나머지 분들한테는 나머지 지금 다 7점 차, 8점 차기 때문에 예, 지금 니피디님하고 광수남구님은 풀 3점을 받고, 뱅크샷 3점을 받고, 다크엔젤님하고 투자 12년은 원뱅크 3점을 받습니다. 정반상께서님은 전부 다 풀을 잡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좀 보시고, 자, 이닝 돌고 55분 되면 마찬가지로 사상구민님과 청춘푸드 코리아의 교율로또 1, 2등 순서 없이 맞추기. 자, 추첨을 통해 어묵 세트와 순대 세트를 증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자, 오탈자도 안 되고, 중복도 안 되고, 1인당 한 번씩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 잘 신중하게 보시고, 관상도 보시고, 치는 것도 한 번씩 보시고, 어떤가 잘 보시고 그리고 판단해 주시길 바래요. 자, 이제 첫 번째 이닝 돌고 있습니다, 지금. 자, 마지막에 강순환군님. 네, 순서 없이 1, 2를 맞춰라. 자, 모든 분들이 다 정발 상기승님이 1위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분명히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과연 그게 될 것인가. 예, 이게 저점자분들이 많으면 안 좋다, 많으면 많기 때문에 고점자가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저점자분들이 뱅크샷을 치거나 하면은 엄청 많이 뺏깁니다. 엄청 많이 뺏겨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정발산 기승님이 3점을 치고
두 명이 뱅크샷 몇 개만 쳐도 다 뺏깁니다. 신중하게 치셔야 돼요. 자, 남은 시간 자 51초. 잠깐만. 아, 아직 자 51초. 자, 여기 시간 지금 여기 방송에 있는 요 시간으로 55초 되면 시작합니다. 2분간만 사상구민님과 예, 청춘푸드코리아의 예, 조이로 또 맞추기 1위와 2위 순서 없이 맞추기. 자, 20초 남았어요. 20초. 잘 보시길 바래요. 사람 치시는 거 텐디 잘 보시고 7 6 5 시작 이후로 됩니다. 1 땡. 자, 시작 뒤부터 1인당 한 번씩만 하면 됩니다. 야, 정발사님이 다 들어가는구나. 정발사님이 다 들어가. 야, 자, 시간 2분 53분 00초까지니까 여러분 한 번씩밖에 지원 안 되니까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네, 천천히. 누가 이길 것인가. 자, 복수 당첨자가 나올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한 분에게 어묵 세트를, 한 분에게는 순대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자, 팬더민이 최연락 오케이 인정. 자, 최연락 분이 다크 엔젤입니다. 네, 다크 엔젤 위태 스코어보드 판에 있는 순서랑 위에 있는 순서가 같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남은 시간, 야, 아직도 한 1분 남았어요, 여러분. 천천히 하셔도 돼요. 천천히. 중복은 안 되기 때문에. 자, 정발 쌍기승님이 거의 압도적이다, 지금. 그죠? 나는 의외로 안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자, 남은 시간 40초. 야, 53분 00초가 되면 예, 육성 그 채팅 딜레이라든가 예, 그런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카푸치노님 화끈하네. 굿보민 나머지 올태약. 야, 그렇기 때문에 예, 채팅 딜레이 감안해서 한 10초 정도 카운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예, 다시 예, 끝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자 10초. 자, 53분 00초가 되면 다시 한번 1, 2위를 순서 없이 맞춰라. 자, 2, 자, 53분이 됐고, 자, 약, 자, 제가 10초 정도 더 볼게요. 자, 1, 2, 3, 4, 5, 6, 7, 8, 9, 10. 자, 5초만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자, 저도 카푸치노님이 예, 두 개 다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굿보민 1위, 나머지 올태악. 하하, 라기님. 자, 조금 더 일단 볼게요, 세팅을. 하하. 자, 늦었어. 또 지하철이라 또 지하철이라 또 안 터졌나 본데요? 지하철 와이파이가 있는데, 자, 그, 터널 들어가고 이러면 안 터지잖아요. 아, 아니요. 아, 봐주진 않습니다. 봐주진 않습니다. 라기님. 자, 회장님이 해달래 해주라니까, 라기님까지. 오케이. 라기님까지. 네. 자, 제가 원래 안 해주려고 했는데, 회장님까지, 회장님이 라기님까지 해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자. 지금 뭐 거의 정발선이 압도적이고 뒤에는 골고루 나온 것 같습니다. 상당히 니피디님, 강수당구님, 다크엔젤, 투자12년 예, 그리고 굿보민까지 골고루 나온 것 같아요. 잠시만요 여러분.
여러분 채팅으로 많은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점수가 적다고 해서 재미가 없느냐? 절대 아니죠. 자, 채팅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 얇다. 자, 큐스코와 함께하는 조이 서바이벌.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와 함께 성장하는 리얼 라이브 당구 방송 조이빌 TV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아프리카 분들 추천 질찾, 유튜브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아프리카 분들은 에드벌룬을 통한 많은 팬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허리 걸렸죠? 축구. 저한테 말씀하시지 말고 자체적으로 상의를. 네. 네. 아, 회장님은 상기승님이 1등이라고. 하긴 지금 상기승님이 지금 에버 1.33을 치고 있습니다. 살짝 밀면서 키스. 와, 잘 뺐다. 자, 운이 좋았습니다. 지금 흰공이죠. 자, 빼가면 엎드려치기도 강력하게 지금 괜찮은데, 크게 무리 없이 지금 보낼 수 있는 라인이죠. 30 좀 넘어가는 지점. 저, 와, 아깝다. 야, 역시 락인입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기승님이 보민이 알딸을 준다고. 상기승님하고 보민이하고 같이 살아남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보민이가 잘 치는 거다는 건 그만큼 상기승님이 많이 뺏겼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쫓아가려면 둘이 정말 잘 쳐야 돼요. 보민이가 에버 0.5 치고 상기승님이 에버 1 이상을 쳐야 됩니다. 상당히 쉽지 않죠? 예. 보미가 17점이었으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공군님, 다크엔젤님, 국분님 화이팅하라고 했는데. 두 분 찍었구나. 다크엔젤님 화이팅하시라고 음료 부탁드려요. 맞아요. 근데 맞아, 로또 당첨자 꼭 나오죠. 자, 흰공. 오우, 상당히 괜찮은 공입니다. 자, 치스를 확실하게 잘 빼야 되는데, 자, 빠지는 점이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원쿠션 닿기 전에 내용이 확실. 아, 자, 쉽진 않았습니다. 자, 자, 오늘 강력한 우승부 정발사님. 오, 세면. 예, 베끼거나 아니면은 뭐 크로스를 통한 뭐 시간차를 잘 썼어야 되는데 좀 아쉬웠어요.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오, 자, 뱅크샷. 자, 이게, 자, 입사각이 좀 좁아서 지금 실수가 있어서. 어우, 너무 센 거 아니야? 하, 엄청 얇게 갔어야, 살살 갔어야 될 것 같은데. 아, 맞아. 영구님, 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방문은 두 번째 해주셨는데 방송 얘기라든가 이런 건 첫 번째 보시는 저에게. 아, 그라딘이 셨다. 샤워 가신다고 하셨죠. 아깝이. 근데 또 예, 홀딱 벗고 또 계속 계실 수는 없었고. 아하, 그라님. 예, 좀 시작해서 저희가 항상 60분 연기 시작하니까 전반 60분이니까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남았을 때, 7분 정도 시작하고 나서 그 정도에 많이 합니다. 지금 맞아, 진짜 그자님 지금은 한번 찍어보세요. 진짜 재미, 그냥 번외로 혹시 또 알아? 그자님이 또 기가 막히게 딱 맞출지? 네. 그냥 한번 찍어나 보세요. 어차피 예, 어차피 말씀 그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인정해드릴 수는 없으나, 근데 왠지 그자님이 찍으면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아, 마치문도 야구를. 아, 이제 감을 찾는 거죠, 감을. 아, 감을 딱 찾는 거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예, 10분이나 흘러서, 예. 근데 한번, 예, 말씀해 보세요. 맞추면, 저희가, 예, 혹시나,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이러면 꼭 맞추시던데. 그죠? 키스 잘 피하고, 이 말이 맞아요. 아, 고민이 계시나요? 오. 자, 지금 현재 다 계시했네. 그래도
이피드님, 어우, 오늘 이피드님 괜찮다. 3뱅크 파울도 있고 좀 50에 살짝 20, 30 살짝 오 비슷해 오호 자 3뱅크 샷이죠 지금 빵빠레 받고 단독 선두 자 이거 넣어치기도 살아있는데 넣어치기 살아있는데 오호 야 클라타 이거 이거 넣어지기까지 원굿 원뱅크 샷 아하 세워치기 그러니까 이피디님이 오늘 컨디션이 괜찮으신 것 같은데 오 키스 잘 빠졌어요 여기서 1점 뒤돌려 비껴치기 대회전? 아 근데 너 고, 빨간 공이 엄청 커너라 상당히 신중하게 쳐야 됩니다 어? 뭐죠? 걸어치기 적구나 걸어치기 아, 이 피디님 오늘 잘 찌는데? 여기로 퇴근을 투자 20년이 지금 6점 남은 거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방송 중에 식사해서 저녁을 좀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쳤어. 꼴찌야. 김범이 꼴찌. 이럴 수가. 이런 일이. 그러니까 보미님 충전해야겠는데 이거. 나만 근데 엄청 치고받고 할 거예요.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죠. 걱정 마세요, 50건님. 가만히 있을 충전 보미님 아니죠. 충전 빨리 하고. 미꾸라지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 아시죠? 옆에 와가지고 제 옆에서 해설하고 있을 겁니다. 삐쳐서 나갈 수도 있어. 저번처럼 한 점도 못 치고. 아 회장님 죄송합니다. 미꾸라지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그랬어. 네 주렁이 존경하겠습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지렁이 아닌가요? 야 미꾸라지 밟기 얼마나 힘든지 아냐? 죄송해요. 미꾸라지 밟으려면 얼마나 힘든데. 순한 맛은 진짜 하나 안 맵구나. 지난 졸업했습니다. 닭갈비님. 아 그래요? 그거 하나 더 있는데. 떡볶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온 주말에. 그래도 저하고 한 경기에서 진을 제가 진을 좀 빠졌는데 그 한 경기 쉬면서 지금 많이 복귀하신 것 같아요. 난 뭐야? 전 8점입니다. 진짜 그 떡볶이는 밥비 먹으면 진짜 맛있겠죠, 그죠? 국물 떡볶이랑. 성국빈님 안녕하세요. 저희네 팀 있어요? 응. 없어. 성국빈이 낚시가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소식이 들리던데요. 하나짱이 누구죠?
아, 왜 이래? 아, 더워. 더워서 그래. 네. 어드레스. 11시부터 단거 치는 게 쉽지 않아요. 자꾸 그런 게 진짜 까먹게 하다 보면 다른 데서 좀 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5월 잘 서바이벌. 정복비님이 저한테 카톡 한번 확실하게 잡히는 대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정리해 놓을게요. 야, 지금 걸어치기 좀 너무 좋다. 그럼 거의 뭐 맞아 있다도 봐도 될 정도로 좋은 공이다. 순한 맛이 국물이 더 맛있는 것 같아. 매운맛보다. 저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네, 저녁이 왔습니다. 도민이가 저 밥 먹는 시간은 저 임시 휴업이라 득점이 없어요. 우리 보민이 밥 맛있게 먹으래. 네, 가부님 감사합니다. 저 안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아, 밖에도 더워요. 선풍기를 좀 틀고 밑으로 좀 꺾어. 다리 쪽으로 오게. 봉사부님 채팅은 음성 지원이 된대. 연달아 피미스. 하지만 죽지 않아. 평생초도 이시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괜찮은 것 같이 보이는데 키스가 있네요. 아, 지금 저 미팅 갔다가 오시는 길이에요, 오시는 길. 어우, 키스만 잘 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어? 죽나요? 아. 나오는 태양이죠. 보이시. 저희가 방송 중에, 방송 중에는 식사를 못해서 항상 요 시간대에 이렇게 먹습니다. 보면 너 탁당하면 안 된다. 오늘 너 엄청 많았다. 너 찍은 사람. 열심히는 치고 있는데. 후반전에 또 이제 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안 될 때는 잘 버텨. 후반전을 기대하면서. 투자 12년 심 이가하고 있어요. 제 공식 공원 왔다고 복수 안 내렸다가.
그게 만점 될 수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우승이라지. 제가 너무 죄송해서. 네, 승한테 복수하세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공 잘 받는 것도 뭐 그날의 행운이지. 맞아. 그치? 뭐 정해진 공 놓고 세워놓고 치는 게 아니니까. 자, 강수상고님 지금 아 지금 넣어치기가 하 될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넣어치기가 될 것 같은데 자신감이 없으셨는지 네 일단은 어떻게든 돌려내실라 했는데 너무 좁았죠.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올림픽 꽉 막혀 있을 거야 아마. 맛있는 것 같아 내가 봐도. 감칠맛이 있네 그래도. 생각만 나네. 아 오늘 갑자기 매운 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것도 매콤하니까 꼭. 동사원님 이제 미팅 갔다가 지금 복귀하시는 길입니다. 식사를 못 하셨을 건데 오면 뭐 시켜드릴 것 같은데. 안 먹은 거야? 네. 더 먹어. 나 생각나면 먹게요. 응? 생각나면 먹게요. 고맙습니다. 잘 쳐. 네. 야 6kg에 40분이면 정말 그냥 서 있는 거네. 서 있는 거. 맞아요. 자, 정발사기 승리 오늘. 브레통이 여러 대여 가위가 테이블 어떻습니까? 뭐 제가 뭐 좋다 나쁘다 할 뭐 그런 건 없지만 저는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네. 뭐 튀지도 않고 뭐 미끄러지도 않고 저는 그냥 예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쳐봤던 테이블 중에서 그냥 좋은 테이블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좋은 테이블이다. 오야 하다님이 그래도 좀 살았네. 살짝 오면서 출렁이는 느낌이 났어요. 출렁이는 느낌이. 나팔과 비교해서 라빨이 막 튄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그거는 브레통 치고 나팔 가면은 그렇게 똑같이 느낄 것 같긴 해요. 저도 예, 느꼈으니까 라빨이라고도 뭐 전 썩 뭐 나쁘다 생각도 안 들고 상대적으로. 맞네. 회장님 일정 올렸잖아요.
아마 오시는 분들마다 찾아갈 것 같은데. 자, 오늘 엄청난 지금 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우, 아깝다. 아니면 오늘은 예 일찍 퇴근하신다고? 한유미님, 저도 0.45밖에 안 돼요. 올리셔도 돼요. 괜찮은데 지금 닭관절님이 상당히 느낌이 있는데 구만장이 이제 튀어나와 탁 치고 나오시려나? 거세님 말에 100% 공감. 아, 상태는 아, 역시 안정적이시죠. 자. 맞아요, 여러분. 제 기준으로 하면 다 20이 좀 나야 됩니다. 진짜 다들 왜 그러셔? 예? 여러분. 절 치시면서 왜 이렇게. 대대는 안 쳐봤고 중대에서 18점 넣었는데 대대는 그렇게 몇 점 넣어야 되나요? 15점 정도? 근데 대대 적응하는 얼마만큼 적응하는 차이인데 넣어치기 15, 16 이렇게 놓고 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부드럽게 굴려만 놓으면 아, 너무 약하면 또 흘러서 그냥 빠져나. 안 빠지겠죠? 거진 맞아 있다. 자, 봄이나 먹어야 된다. 아, 더블을 쳤네. 넣어치기 치지. 근데 엄청 잘 쳤다. 착각이 살려면 예, 근데 잘 치긴 정말 잘 쳤어 지금. 기가 막히게 잘 쳤는데. 느낌 좋죠 지금? 살짝 긴가? 어우, 야, 좋아. 자, 지금 이러면 강수상군님이 또 불안합니다. 한번 대대를 쳐보시고 나면은 예 좀 예 좀 생각이 느끼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낙갑이.
더블. 그렇죠. 그건 맞는 것 같아. 중대치다 대대치면 정말 안 맞는 건 있어요. 맞을 것도 막 세고 막 그렇긴 해요. 맞아요. 진짜 대대초범 운동장이에요. 근데 대대치다가 중대 치러 가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대대치다 중대 보면 진짜 너무 귀엽던데. 아니면 아 평등초도 20점이 아니에요. 뭐 레스트나 뭐 익스텐션 다 활용할 수 있고 양손을 연습하시면 거의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양손을 칠수 있다면. 아 배부른데 이걸 남기면 또 버릴 것 같고. 아 아까워서. 먹던 걸 드릴 순 없죠. 새로 사드렸으면 몰라도. 호와, 주야 맞아. 방송보다 땡겨서 구장 안에 선수 없어. 야, 누가 구동자님 어쩌지? 정말 일단은 오시면 여쭤보고 아니면 새로 하나 주문해드리고. 대대에서 연습하면 중대에서 더잘 쳐지겠네요. 상식적으로는 대부분 좀 쉽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대대치다 중대 가면 쉬운 분도 있고, 대려 더 어려운 분도 있고, 막, 공이 안 가니까, 막, 안 구르고 이러니까. 자, 세워치기. 까비. 아니, 전반전 10분 남은 상황, 전제. 자, 18, 29, 19, 10, 37, 7. 지금 치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대대 점수 곱하기 1.3 정도가 중대 점수래요. 안 죽어. 자, 넣어치기. 오, 라인 괜찮습니다. 오, 키스. 야, 키스가 난대로 똑같이 됐네.
저 4구와 3구를 비교할 수는 없고, 근데 확실한 건 중대보다 대대가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비켜치기 더블. 오늘 저희 낮방송을 봤으면, 여우. 야, 다크엘님 기가 막히셨다, 지금 거. 그림같이 쳤다, 그림같이. 어우, 그림같이 쳤네요. 빨간 공, 엎드려치기. 자, 키스가 있는데, 자, 키스 완전히 뺐는데, 기나요? 하함. 아이, 뽀로로님, 감사합니다. 네, 멀리서 올라오셔가지고, 네, 너무 좋은 추억 주셨고, 나중에 또 시간 되면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내려가세요, 네. 내려가시는 길에 조심히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키스, 키스, 야, 두 번의 키스 다 뺐죠. 자, 지금 정발상 키스님이 에버 0.75 정도를 치는데도, 예, 점수가 못 올라가는 건 이유가 있죠. 자, 여기서, 아하. 빵대 박사, 빵대님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김보민 안녕하세요, 힘내세요, 화이팅 포스. 힘내세요, 화이팅. 빵대 박사, 빵대님 감사합니다. 화이팅. 또 보민이를 또 열렬히 또 응원해 주시는 빵대 박사, 빵대님 감사합니다. 전발 상기스. 네, 여러분, 네, 뽀로로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네, 많은 참여도 부탁드리고요. 저 지금 남은 시간 6분 38초 7초. 오, 자, 전반전에 지금 컷오프 충전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글쎄요. 전발 탈락. 야, 자, 평생쳐도 입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 유튜브 추천이 아니라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아프리카 분들은, 예, 추천 질찾, 업버튼, 그리고 꿀쟁각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난 저번에 정발상 키스님한테 카톡을 하려고 했는데, 카톡에서 이제 그 대화 내용 이렇게 닉네임 검색하면 되잖아요. 정발상 키스.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분명히 내가 카톡을 종종 계속 했었는데, 지워졌나. 카톡이. 지워졌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오타를 내가지고 전발 닭기슭이라고 써놨어, 내가. 전발 닭기슭. 감사합니다, 그라님. 네, 들어오실 때 아예 한번 눌러주시면, 예, 뭐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뭐 잊어버리실 수 있는데. 지금 세워치기 말고는 막 커다랗게 뭐 볼 게 있을까요? 지금 참 공이 만만치. 자, 좀 더블 리버스 같은 더블인가요? 그 야, 너 뭐야? 우와, 저걸 보신 거라면 진짜 대단했다, 그죠? 대회전을 돌려서. 변신하신 거면 다행인데. 자, 지금 얇은 두께 보는 것 같아요.
이것도 변신인가? 이건 노린 것 같죠? 어허, 나이스. 그래님은 대구 출장 중이시고, 포로로님은 대구로 내려가고 계시고. 자, 좀 노리신 건지 얇게 치신 건지는 사실 예, 좀 애매하긴 한데 예, 여튼 서바이벌은 그런 게 없죠. 무조건 예, 먹으면 장땡이에요. 예? 플루크를 치든 뭐하든 내가 갖고 있는 포인트가 장땡입니다. 3분 38초 잘하면 요번 이닝 아, 이닝에서 끝날 수도 아니면 다음 이닝까지 자 강소장군님 남은 3점을 자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전반은 전에 충전을 하면 벌금이 있습니다. 5,000원. 어 그래요. 저도 예, 엄청 얇은 두께로 다이렉트로 치시는 건지 좀 아리까지 했는데 아 지금 대칭점을 활용한 크, 역시 지금 이렇게 치신 거죠. 이렇게 이렇게 맞고 여기 맞고 태우면 돌아서 이렇게 가는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제가 전망 끝나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가서 제가 정확하게 제가 물어보고 올게요. 그냥 드림잉크 노리신 건지 아니면은 얇게 칠려고 했는데 어 약간 미스샷이 된 건지. 저 더블 야 이 박수 자 박수받아 노린 거예요. 보고 계셨네요. 네 와 아예 대놓고 그리 치신 거구나. 저 지금 더블 박수받을 만했죠. 아 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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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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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드리기만 맞아있는 건데 그래 1점씩 치는 것도 봄이나 충분히 괜찮아. 네 뱅크로 눌렀으면 진짜 절묘하게 탁 맞게 쳤죠. 공과 공 사이를 싹 가로지르면서 근데 이 정도면 한번 덤벼볼만 구멍이 좀 널널했으니까 아 지금 이렇게 톡 쳐가지고 이렇게 이야 이 뭐야 이거 우와 우와 정신이 번쩍 들겠다 지금 다들 아 진짜 야 정신이 번쩍 들겠다 지금 다들 이 뭐야 이거 오 대박 야 여기 있는 걸 상단 조크 이렇게 이렇게 끌어 돌려내렸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오늘 봄이 1등 하려나. 네. 자 지금 좀 자 이리 되면 강수상구님이 만약에 이번 이닝이 전반이 끝나겠네요. 그러면 어차피 뭐 예, 파울은 없죠. 벌금은 없죠. 어우 방금 진짜 섬뜩했다 진짜 짜릿한 느낌이었어요. 야 하면서. 공이 막 돌아 내려오는데 공이 점이 보일 것 같았어. 나이스. 근데 전반전 지금 여기까지 가면 전반이 끝나기 때문에 예, 이 끝난 이후에 마이너스 점수는 예, 아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끝나요. 마지막 이닝이기 때문에 저 막판에 또 투자심의원이 갑자기 또 저 지금 예, 3점 아 그린자님 안녕하십니까. 자 피치를 올린게 아니라 지금 거의 뭐 대등하게 만들어 놨어요. 아 그린자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크 아깝이 다 치셨는데 지금 점수가 20점대로 다 이비디님이 40점대에서 예 1위를 지키고 있었는데 지금 막판에 조금 붙잡혔어요. 자, 인공이죠. 오. 아, 힘들죠, 지금. 시간. 자, 회전 맥시멈 주고 속도만 톡. 속도만 그래요 키스 아 까비 요거만 빠졌으면 얼추 비슷했는데
라기님 누워졌습니까? 강소장군님. 저는 그 약간 뽀빠이 이상용 아저씨 닮지 않았습니까? 아닌가? 제 생각인가? 이게 신뢰가 되는 말인가? 아하! 다크. 자, 맞죠? 자, 전반전 끝나고 잠시만요. 전반 끝나서. 자, 이 전반전이 끝났고 지금 네, 지금 네, 강수상군님이 지금 떨고 계세요 지금. 뭐 그냥 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손이 안 나가니? 저희 서바이벌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자, 후반전은 EPD 쉽고. 투자 12년 20. 야, 투자 12년이 마지막에 그 4점 정도 친 게 상당히 예, 멋졌죠. 굿보민 정말 산기습 27 다크 엔젤 20 광수낭구 18. 광수낭구님 또 마지막 선번이구나. 네, 꼰대님 오늘 오시려고 했는데 오늘 못 오시게 됐어요. 서바이벌 안 해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직 그 카메라에 좀 적응이 안 되셨을 수도 있죠. 네,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하는 게 네,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 앞 영사모님이 이제 곧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자, 전반전 끝났고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아프리카. 자, 아프리카, 분들은 추천들 찾, 업버튼, 그리고 꿀잼각. 유튜브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운전하실 때는 채팅하지 마시고 예, 조수석에 앉았을 때만 채팅해 주세요. 근데 진짜 차가 많이 막히게 막혔나보다 그죠? 저희 서바이벌 시작하기 전에 그때 강남에서 출발합니다 그랬는데 좀 전반전이 끝났으니까 1시간이 지났는데 이제서 도착하셨네요. 확실히 네, 출퇴근 시간은 죽음이죠. 여러분 예, 본인들이 선택하신 선수들을 외치면서 격하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오늘 방송 이후에 저희 방송은 금요일날 아침 방송 금요일 아침 11시 30분에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메인 화면에 그 화면 띄워드렸으니까 방송 시간 예,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에버들이 뭐 또 썩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 다 잘 치고 받았죠. 서로 잘 치고 받았죠. 그죠? 지금 에버 확인이 되진 않지만 네, 일단 후반 시작하면 한번 에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0.45 정도면 얼추 될 것 같은데
네, 저희 방송은 월수, 금, 토 이렇게 현재 하고 추후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네,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0.35465. 이 정도입니다, 지금. 보민이가 0.4가 좀 4가 넘네요. 그렇죠. 보민 덕분에 정발상 기수님이 지금 42점, 에보가 지금 0.7 가까이 되는데도 월수, 금, 토. 네. 토요일만 1시. 오호호호호. 뭐였습니까? 이피디님은 1등하면 내가 반당해야 되지, 맞지? 목 완전히 갔네. 나와. 야, 목이 가더라도 프로 의식이 있지. 야, 목이 가는 게 문제냐, 이 우리 잠깐,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한데, 이러면서 들으셔도 되는데, 뭐. 약간 저 젠더 목소리인데, 지금, 트랜스젠더? 야, 지금, 야, 시청자분들과의 소통이 중요하지, 목이 중요하냐. 아, 오늘 빨리라서, 지금 진짜 오늘 약 드시고 주무세요. 담배나 피러 가, 니는. 너, 나를 원한 게 아니라 담배 피러 갈 시간을 약 원했잖아. 드세요. 어? 아, 방금 약 하나 해왔어. 예. 아, 해눈까지 좀 마셨습니다. 목이 완전히 갔네. 아, 감기 잘안 걸리는데, 아. 네, 그렇습니다. 조금 섹시한 목소리로 해설을 하겠습니다. 아니, 목감기가 걸렸어요, 목감기가. 아, 날씨가 구려서 그런지. 야. 몸이 뭐. 아, 평생초도 20조님,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우리 주스성물 타짜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네, 금방 나을 겁니다. 커피 마시면 안 돼요? 진작 말씀해 주셔야지, 미카엘님. 아, 커피 하루 오늘 한 네다섯 잔 마셨는데. 오늘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미카엘님? 손 많이 가는 형이에요. 손 많이 가는 형. 동생들이 손이 많이 가는 형이라고 불렀어요. 많이 챙겨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이, 자. 보민이 약간 완전 잘리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야, 다시 올라왔어요. 강수당군님께서만 좀 위험하시고. 우리 미카엘님한테는 손 많이 가는 동생이 되겠죠. 동생이 손만돈, 손만동. 여러분들은 큐숙과 함께하고 사상고민님과 청춘푸드님이 후원하시는 조이 서바이벌 3쿠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이 공은 두껍게 이렇게 키스를 뺄 역량이 되나요? 그러면 충분하여 좋은 공인데, 이게 무겁게 올라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엄청 좋은 공입니다. 1조금만 이렇게 보내는 거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지금 조이스는 그렇게 했죠. 안 되죠, 안 되죠. 우리 비디님, 1조과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 지금은 회전을 많이 줬어야 되죠. 왜? 1조과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네, 내 공을 최대한 묵직하게 내려보냈어야 되는 구름 관성을 최대한 이용해서 묵직하게 내려보냈어야 되는 공인데 아쉽습니다. 자, 대전 키스 아 큐미스 힘 큐미스가 낫지만 힘, 아이고 아까워라. 김있으면 아니면 100% 들어가는 공인데 너무 아쉽습니다. 오, 어떻게 보민이가 2위까지 올라왔네.
자, 이 공은 자 완전히 길게 칠 자신이 없으면 두껍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수구에 횡회전을 최대한 절제하고 힘으로 때려내는 건 모자라. 방금 곡에 이게 목소리 지금 최고 크게 한 건데 최고 크게. 야, 목이 완전히 갑자기 더하네 이게. 참. 야, 씨. 왜 이러냐. 이렇게 하면 길지. 맞네. 굿샷.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허공가르기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목소리가 영 불쾌하시거나, 네, 도저히 저 목소리는 들을 만한 가치가 안 된다. 이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독님한테 한번 들어봐라고 해야 되겠다. 이 목소리 너무하네. 자, 톡. 이거. 오전부터 좀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여기 더 엄청나게 확 가버렸네요 목이. 라기님이 예, 조이의 핵심입니다. 우리 라기님이. 라기님, 우리 해외 홍보 담당 이사님이신데 요즘 베트남 친구들이 별로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라기님, 외국 애들이. 아, 우리 라기님, 외국 사람들, 외국 시청자들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차단했어. 아, 그랬구나.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우리 해외 홍보 담당님이 차단하셨으면 뭐. 답 없죠, 뭐. 야, 강수다구님, 가능합니다. 도톰하게 절반 정도. 길성이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스타 감독님은 담배를 한 두 가지 필요. 아, 회전력. 일족구가 내 공에 회전을 다 뺏어먹는 라인이죠. 제 큐는 현재 프레데터, 예, 몰리나리의 원청 회사, 몰리나리 큐를 만드는 프레데터란 회사의 큐입니다. 아, 이거는, 우와, 뭐야. 얇게 한번 쳐보겠다고? 와, 멋있다. 해봐, 가능합니다. 싹 지나가면 돼, 중계 없이. 아깝다. 오, 아까워요, 아까워. 안 들어갔지만, 제 큐는 프레데터란 큐입니다. 프레데터. 몰리나리 큐를 만드는 회사죠. 프레데터. 예. 나이스. 자, 라기님, 20자루 한정판입니다. 50자루 한정판 아닙니다. 정정해 주십시오. 20자루 중에 넘버 2. 예. 자, 지금은 3단 2단은 안 돼요. 2단은 힘들. 3단이 맞는데 회전 없이 3단으로 치면 딱 좋았는데. 우와, 보민이 3등 안에 300개 미션. 크. 아, 주희선민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 갑자기 목이 확 돌아오는 느낌이. 자, 담배 하나 피고 그랬지 두 개를 피고 오냐. 저녁까지 왔어.
농담이야. 내 차는 어디 있지? 아, 난 앞에 있다. 오늘 주식 선물 타자님께서 미션 3등까지 미션 입상시 300개 300풍이 돼야 되겠다. 300풍 해도 되지? 네, 똑같죠. 300풍 풍풍풍 수술로 쭉 무리하고 계신. 예, 그러니까 우리 감독님이 그런 거 알아주시나 모르겠다. 아, 우리 회장님밖에 없어 알아준 거. 감독님, 감독이야 그런 거 알아주고 좀, 씨, 에, 좀 맛있는 거 좀 사주고 좀 이래. 예. 방금 시작하려고 투정이 많이 드셨어요. 예. 감독님, 회장님, 현호 형님, 수타 감독님 좀. 많이 말해주세요. 내보기 자, 떡볶이 해드리는 수타진방님이 말 듣는 사람은 회장님 말밖에 없어. 딜레마님 말씀은 안 들어. 잘 말은 잘 안 들어. 그냥 형이라고 쓰니 까버리고 막. 등메이저가 오늘 안 보이네요. 응? 등메이저님 오늘 안 보이시네. 딴 방송에서 구경하고 있대. 딴 방송 매니저 하기로 했대. 그래요? 방송 인재사입니다. 떡볶이 먹으면서 상담하기로 했다. 현우님. 떡볶이 한 개 남겨 놨어. 그래서 고무 떡볶이 맛있더라고 진짜. 오늘 이 PD님이 상당히 오 지금 아직도 1위네. 아 그래요? 야간 훈련. 키스. 야. 오늘 레슨 영상 편집해가지고 편집해놨다가 일출일몰 했던 거 확인해보고 알겠지? 가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일출일몰 놓고 세 편이지. 오늘 했던 것까지 세 개. 알겠지? 세 개를 연속해서 이번 주 안에 이 다음 주 월화 시기로 했으니까 일 월화 하나씩 올라가도록 해라. 바짝 해라. 오늘 내일. 뭐. 오늘 내일 목숨 걸고 해라. 중국도 목숨 걸고 하라 보고. 나는 아, 네가 위주로 해설해라. 네 해설하는 거에 평가할게. 말이 안 나온다. 목소리가. 이게 최고 큰 거다지. 땡겨. 좀 멀리 있지만 멀리 있어도 얼굴 큰 거 다 알아 벌써. 이게 나 카메라 코앞에 있는 거고 제일 뒤에 가 있는 거예요. 저 사실 저 뒤에 쇼파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잘 쪘죠 지금. 아 제일 싫어하는 거. 저,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하죠 이렇게 일자. 에이 이건 빗개지기 맞아 있는 거 있는 뭘 일자야. 너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아 이상 일자면 싫어. 아 빗개지기가 빠질 데가 없네. 키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딱. 이상해. 일자로 쓰면 참 마땅한 게 없을 때가 많아. 아, 산기승님 어려운 거 이런 게 어려운 거이 이런 게 어려운 허공이 완전히 떠 있는 공이 정말 어려운 공이죠. 완전히 허공이 떠 있어서 어렵다기보다 여러분 이런 공은 자 수구부터 원쿠션까지의 거리가 최고로 멀죠.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갖다 놓기가 정말 힘듭니다. 또 가는 길에 또 사연이 많아. 무슨 사연이 많은지 알아? 가는 길에 가득이 휠일 수도 있고 가든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휘인다고 공이 가면서 맞아 당정도 높으니까 사연이 많은 공이야 가는 길에 파울? 어, 야, 오늘 사람들은 이제 파울에도 죽지를 않네. 이피디님 왜 이래 잘 치고 있냐? 오늘 건전 괜찮아요. 아까 치는 거 봤는데 내용 있어요. 네 목소리가 지금 목감기에 걸려서 예
목소리가 약간 맛이 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가까이 대고 말아. 네가 대사대라니까. 내가 중계를 할게. 코멘트만 할게. 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저 같으면 이렇게 쳐 이렇게. 흑인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지금은 딱 선이잖아. 여기가 여기서 여기쯤은 코너니까. 그죠? 일리 있어, 일리 있어. 너무 쉬운 라인으로 서 있으니까. 1위부터 5위까지가 한 큐짜입니다. 빡빡합니다. 그럼 맞아. 오늘 1, 2 순서 맞추는 거는 야 끝까지 알 수가 없네. 오늘 정발상기생님을 다들 달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그럴 것 같다고. 보민이가 잘 치면 정발상기생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동환이 될 것 같은데. 그렇긴 하겠죠. 보민이하고 정발상기생님은 지금 상극이에요. 상극. 둘 중에 한 명이 잘 치면 한 명은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을 조합하시는 게 상당히 오, EPD. 아 두께가 지금 기가 막히기도 했고. 우리 EPD님. 여러분 보셨죠? 저녁에 가끔씩 늦게 오셔가지고 나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방송하는데 얘기도 하면서 밤에 저녁 한경이 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뭐 누구 내가 뭘 누구 알려주고 그럴 입장은 아니지만 일단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다 전달해줘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빨리 안 넣는구나, 이 PD님이. 말을 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돼. 왜 봤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중간 나간단 말이 딱 이런 말이에요. 내가 누굴 가르칠 입장은 아니지만 그냥 수치값이라도 다 알려줍니다, 막. 근데 유착이 있으니까 또 네, 열심히 치기도 하고. 이 PD님 잘 치면 너무 좋아. 아.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한. 근데 예. 저 둘이 이기려면은 둘이서 정말로 잘 치고 나머지가 다 죽어야 돼요. 가능할 수 있지. 오민이가 뺏어 먹으면서 정말사님이 날고 남은 거 다 뺏어 먹고. 신공. 아 어렵다. 자 조회수 좋아요.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 두께 절반보다 살짝 얇은 두께 3분의 1 들어갑니다. 세면 짧고 느리면 긴 거예요. 그 다음에 타구관만 그대로 굴려주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힘도 잘못됐고 지금은 두께도 잘못됐고 셌죠. 내공이 황호시가 걸려버린 거예요. 이거는 저렇게 세게 쳤는데 내공이 멈춰버리죠. 아 이것도 어렵다. 이거 안 어렵지. 이건 꿀이지. 이건 맞아 있는 공이지. 원쿠션에 가까워서. 오 맞았어. 악어 악으새 느낌 맞죠. 애매하죠. 이 조건의 킷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렇게 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있으신데 27점이시니까 애매하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하단으로 좀 조절해서 살짝 끌어내면 최전이 많이 필요 없잖아요. 원, 투, 쓰리에서 끝나버리니까. 가능하죠. 이것도 뭐 나쁘지 않고. 오늘 회사 좀 하고 있어. 좀 쉬었다 오세요. 뜨거운 물 좀 마시고 좀 약을 드시고. 아. 자 오늘 처음 오신 다크엔젤님 그래도 지금 상당히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트로크나 힘이 좋으신 스타일이에요. 야 이 말만 하면 이러냐 진짜 내가. 여러분 내가 칭찬만 하면 진짜 이렇게 되냐. 아니 그때도 가만히 있다가 한번 칭찬했는데 아 진짜 여러분 보셨죠? 나 지금 1시간 한 20분 정도 동안 계속 하면서 정말 칭찬을 잘 쳤다 날짜 이런 거 빼놓고 그거 처음 한 거 같은데 아, 욕해야 되나? 아 저도 지금 깜짝 놀랐어. 저도 지금 살짝 지금 소름 돋았어. 살짝 짧은 듯. 에스프레소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자 이피디님 오 이 공 저거 저번에 저랑 연습했던 공이에요.
아, 두께는 뭐 두꺼울 수가 없죠. 이거는 얇은 두께를 이 정도 빼야 돼요. 그러면은 대공이 이렇게 가는데 짧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키스를 제외할 수 있는 두께를 가지고 속도만 촥 꽂아 넣어주길 바랍니다. 키스 잘 뺐다. 아, 살짝 행운이 돌았어. 그러니까요. 생전 가만 있다가 한번 칭찬했는데. 자, 이런 거좀 센스를 발휘해서 지금 보이나요? 보이죠? 아, 아닌데 이렇게 원, 투, 쓰리 일로 보내면 되잖아. 이렇게 내공이 1 정도 되니까 갔다가 뭐 다시 내공 지점으로 올라오면 2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 치면 1이니까.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각각 무리가 있는데 이렇게. 좀 장치면 장땡이긴 한데 안 맞아요. 아, 아깝이. 아깝죠? 예, 같은 되돌려치기라도 가까운 쪽 거리가 있었는데. 꼭 되돌려치기를 여기로만 와야 되는 법은 없으니까. 리버스. 힘들죠. 그죠? 힘들죠, 지금? 이 정도 그래야 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가줘야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 플러스 작, 예,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맞는 각도가 좀 쉽지 않았고, 좀 멀리 쳐야 되니까 가급적 여기선 가깝잖아요, 거리가. 최대한 좀. 근데 예, 됐어요. 이게 근데 대단하죠? 속도를 살려서 하다 보니 반대로 짧아져 버렸네요. 제 설명이 절대 맞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이 채팅으로 상의하고 하면서 좋은 게 뭘까 찾아보면. 네. 근데 원, 투, 쓰리 이후 여기까지 오면 거의 그냥 일자로 서요. 그냥 회전이 많이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어우, 잘 쳤어. 근데 좀 됐죠? 이건 뭐 무난하게. 자, 이리 되면 진짜 엎치락 뒤치락. 그러니까. 근데 욕해 그러면 여러분, 내가 무조건 안 됐어요 그래야지 뭐 되나 봐요. 잘 쳤고. 자, 지금 살짝 끌어서 틀려나 봅니다. 키스가 있는데 이렇게 빼려 이 정도까지 이렇게 빼야 되는데. 오, 힘이. 니피디님 보민이 뽑으셨구나. 아, 네, 잠시 갔다가 이거. 왜요? 어? 잠시 시가 했다가 네 해설하는 거 듣고 있으니까 아, 해설의 퀄리티가 이거 안. 그래서? 농담이야. 주작박스. 응? 당구는 진짜 주작이. 와. 왜 주작인데? 아, 요대로만 딱 끝나면 타짜님이 또 저기 이피디님 고민이 뽑았나봐요. 그래? 근데 아 진짜 빡빡하다. 야, 아슬아슬하다. 제가 오늘 그랬거든요. 요새 서바이벌을 하도 많이 우리는 하고 보니까 좀 느낌이 있어요. 오늘 좀 치고받고 할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정발사님은 결국 오래 치면 이게 고수한테 가는 거야. 예, 그렇죠. 여러분 알죠? 무조건 죽방 이런 서바이벌은 네, 맞습니다. 오래 치면 결국 고수한테 갑니다. 혹시 이런 경기를 칠 일이 있으면 짧게 치세요. 짧게. 짧고 한타임 강렬하게. 정도. 예. 그래서 한타임을 2시간씩 잡았나? 짧게. 아, 오늘 컨디션 한 타임만 치자. 이렇게 두 타임 치자 이러면 자기보다 고점자가 아, 뭐 집에 일 있다고 하세요. 무조건 안 돼요. 오래 치면 루잉글리시 투뱅크. 야, 스치면서 내려와야 되는데. 되돌려치기로 치시는데 지금 되돌려. 아, 노인글리시 투뱅크는
챙기는 각이 강해가지고 힘들어요. 오, 그래요? 우리 장성주 회장님, 원래 회장님이세요. 전 대한당구 연맹 회장님. 내가 장성주 회장님 있을 때 내가 가입을 했는데, 예. 그래요? 장성주 회장님, 제가 좋아하시는 분인데, 친한 분이에요, 엄청. 예, 저분 있을 때 제가 선수 가입을 해가지고, 뭐야? 우와. 심지어 장축을 태우고 쳤어요. 박수 잘 치지. 친구의 아버지. 그러면 등가교환 법칙님은 나이가 젊으시네요? 저보다 젊어요. 진짜? 네. 오. 저한테 형님이라고 문자 보내는 몇 안 되는 한 분이세요. 나하고 비슷하시겠네. 저하고 얼마 차이 안 되네. 10살도 차이 안 나네요. 친구 같이 지내요, 우리 등교범님. 등교범님, 우리 친구처럼 지내요. 잠깐만. 지금 들을 때 강상은 지금 1점 남았어요. 저번에도 퇴학 당하셨잖아. 퇴학 당하는 재미로 오시는 건가? 안 되는데 우리. 저번에 오늘날 뽀빠이 이상민 아저씨 닮지 않았어? 이미지가 약간. 땅땅 하신 게. 네. 야,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제발 안, 절대 안 돼요. 죽었다 깨닫는데 뭐 신이. 올리면. 야, 안 돼요. 네, 76, 네, 86이 범띠입니다. 범띠. 야, 딱 보면 알아? 제 동생이 86이죠. 아. 범띠. 이 동생이 장가 안 가냐? 뱀도 아니고 뭐 혼자서 뭐 가겠어요? 자원공채도 아닌데. 대학 아니죠. 컷오프. 컷오프. 죄송합니다. 컷오프. 결혼하셨어요. 등가교환이 없지요. 일찍 하셨네. 아, 이거 안 돼. 회전 많이 줘야 되는데, 이거. 회전 많이 줘야 돼요. 에피디님, 이런 공들은. 자, 여러분들 이거 큐스코도 그렇고, 예, 저희하고 게임 치고 싶은 분들도 그렇고, 수타 감독님이랑 게임을 꼭 치고 싶다, 보민이랑 게임을 치고 싶다, 예, 많이 놀러 오십시오. 오시면 이런 얼마나 좋아요. 자기의 경기를 선수가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기록에 남을 일이 별로 없죠. 치는 자세부터 뭐 큐스코, 빌리존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화면만 딸랑 나오잖아요, 그죠? 예, 자기 치는 자세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선수가 문제점 해설도 해주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하고 재밌는 추억도 쌓고, 그죠? 예. 저희 조이 빌리아드 TV에서는, 예, 여러분들의, 예, 적극적인 참여를 항상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예, 많이 참여해 주시고, 수타2 카톡을 보내주고 오시면, 예, 언제라도 게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검수상군님은 엘리트세요. 왜? 매번 빠른 졸업을 하셔가지고. 돌면. 조기 졸업. 이거 아직 졸업 아니잖아. 이번에 치면 되잖아. 아니, 네. 아니, 그거 제가 확인하고 연락 드릴게요. 지금 하나가 어디 로스 난 것 같아. 여덟 개를 보냈는데. 네 돈으로 메꿔야지. 네 돈으로 메꿔야지. 택배사에서 물어야죠. 준혁이. 난 택배를 보냈는데 그게 중간에 로스 나왔으면. 네가 혹시 꺼내 먹은 거 아니야? 문자도 받으셨대. 요새는 택배를 보내도 접수가 되면 상대방한테 카톡이 다 가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설령 먹고 싶으면 포인트 체크. 초코로 뭐 그림 그리지 않는 이상은 뭐 우리가 그냥 다 봐줍니다. 나기님 그 정도는 뭐 다 봐줘야 돼. 야, 보민이 현재 2위. 당점. 샷이. 야, 거짓말 아니고 샷은 수찬이를 뛰어넘었네요, 이제. 수타 감독님은. 오늘 느낌 좋아요. 야, 샷을 뛰어넘었어. 야. 그날 어드레스 배우고 내한테 혼나고 온 이후로 좀 달라졌다, 얘가, 그지? 지금도. 아니, 오늘도 게임 치던데, 아까 치는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과하지 않다라는 느낌. 좋다는데. 하나하나다.
마인드도 좀 밝아진 것 같고, 그지? 그런 느낌이래. 제가 이 당구 기술만 이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마인드, 모든 걸 다 이게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민이를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깝다. 네, 못 치고 있어도 너무 낙담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잠깐만, 이거 정말 사기능이야? 고민하고 지금 저기 가나? 정말 사기능이면 진짜 어려운 길인데. 자, 우리 강수 당근님, 우리 모두 잠시만 이렇게 손을 모아서 다 같이 기도를 합시다. 무슨 기도? 강수 당근님 2점만 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강수 당근님 맞아 있는 거 나와라. 큰 욕심 없습니다. 끝까지 즐기게만 해주십시오. 우리 강수 당근님. 자, 모두 기를 불어 넣어서. 맨날 소주 마시냐. 그리고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수차 감독님이 이러잖아요? 10% 맞아요, 10%. 거의 안 맞아요. 아까도 그랬어요. 안 됐죠? 그럼 맞아요. 아, 오늘 컨디션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럼 픽! 그러고. 거짓말 이거 진짜 방금 그랬다니까요. 내가 다크엔진님, 아, 오늘 다크엔진님 처음 오셨는데, 한경이 했거든요. 상당히 힘도 좋으시고, 스텝도 부드럽고, 괜찮습니다. 하다가 픽! 그 다음에 바로 투자 시민을 딱 치길래 완전 안 맞았어 두 개가. 야, 수다지방님 변명이 한 개 더 지겠네. 수저지방. 수저지방님. 그 라기님이 항상 얘기하는 수저. 와우, 나이스, 맞았어. 수탐눈이 언제 22,000원. 아, 미님 종종 좀 들어와서 보시면서 왜 또 이렇게. 야, 미님 와, 되네. 우리 최초의 뭐라고 했노? 끌어내리는 걸. 강등. 강등전. 최초의 강등전 한번 들어갈까요? 최초의 강등전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최초의 강등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최초의 강등전 한번 하자. 이거 0.45 이상 못 치면 강등. 지금 평균 해버려야 돼. 0.45인데. 그러니까 평균 못 치면 강등. 네 평균 해보가 아니라 22점의 평균 해보가 몇인데 원래? 0.5 정도 돼야 되잖아. 0.5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네 권장해보, 권장했니도 아니고. 강등전 한번 하겠습니다, 민님. 강등전. 제가 뭐 낚여놓으면 좋죠. 낚여놓으면 이거 네 자존심 허락을 안 할 건데? 난 내 보고 30점 놓으라고 해봐.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지. 뭐 어차피 남자가 뭐, 자존심이 없냐? 네, 하루에 몇 경기 못 치는 거 뭐. 0.448, 아, 20, 이게 이거 보는 게 아니라. 현재 내보. 22점, 0.466. 466? 진짜? 아, 그게 너? 니가? 아니, 22점 평균. 어디에? 빌리보드에? 네. 진짜? 아, 빌리보드가 좀 낫대요. 워낙 많으니까 현실이야. 빌리보다 낮은 게 아니라. 많아서. 사람들이 자기 하는 것보다 많이 놓는 편향이 있다니까. 35점의 평균 해버가 1.0밖에 안 되잖아. 40점 평균 해버가 1.3밖에 안 되고. 왜냐면 A급 선수들이 평균 해버가 1.5가 조금 안 돼. 특급 선수들이 1.5가 넘고. 내가 40점 나올 수 있겠네. 40점 나야 되는데. 사실 뭐 한두 번 더 치던 수준이잖아요. 너는? 우리한테 5점이야. 시민님, 15회님이지만 선수. 야, 숫자 뭐 그렇게 나 좋다. 0.45 이하 강등. 좋게. 아, 22점 안 돼. 0.4로 하면 강등 낼 일이 없어. 0.4 강등. 오케이. 대신 내기 미션. 0.4 이하 되면 여장하고 당구 치기 진짜 본인이 얘기했던 거. 화장하고? 치마 입고. 화장까지는 좀 그렇다. 그래도. 아니, 차라리 화장할래. 화장하고? 나 화장하고 이쁘거든요. 진짜? 생각보다 이뻐요. 알았다. 화장하고 당구치기. 화장하고. 그러니까 약속했어. 잠깐만. 금요일날 하는 거야. 근데 제가 화장하면 저 여기서 안 나갈 거거든요. 아이, 대사 할 때 화장하고 당구치기 약속했어. 오케이. 0.4 이하. 오케이. 풀메이크. 고, 렛츠고. 화장은 보민이가 잘 해줄 거니까. 이건 못 치는 거죠?
이건 좀 대학교 축제가지고 화장해가지고 1등 했어요. 크게 말해 자신 있으면. 사실 아니 그때랑 지금이 좀 상태가 다를 뿐이지. 네. 야 대학교 때 예장하기 대회 나가서 1등 했대 자기가. 아니 축제 아 저기 말이 MT 가가지고. 야야 아무리 방송인이지만 그런 막 던지면 안 된다 그거. 사실 아 공지 꼭 올려주세요. 됐어. 우리 뽀록이 조금씩 들어가네요. 우리 닭편절이 그러면 또 자, 이거 빗개치기를 쳐야 되는데 회전 자세 나옵니까? 나오면 좋아요. 지금 이거 생각보다 많이 보내야 돼요. 당점 아이고 아깝다. 이렇게 좋았네. 해야 되는데 소리는 좋았는데 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별로 감동이 없다. 네가 화장을 한다는 걸 내가 저걸 왜 봐야 되나 봐야 되는 건가 어떤가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 내 것도 쭉쭉 뽑아. 이거 있냐 배터리? 어디 대학교 검색하면 나오나요? 어디 대학교 검색하면 나오냐. 니 했던 기록 5등 1등 여장대회 1등 했던 기록. 그게 대회가 아니라 그 MT 가면은 아 그래 알아 농담이야 뭐 진지하게 거기서 야 모민이도 두근두근하고 야 두드러지 아예 짧게 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짝짝이 탔네 짝짝이 탔어. 이게 왠지 코너에 들어가면 맞을 것 같은데 상당히 짧을 때가 많아요. 아 이건 못 읽었네. 화장하고 그대로 편의점 가서 담배까지 사오래. 평생 저도 20년이 대박이다. 딱 들어가서 담배 주세요. 뭐야 이거. 화장하면 여기 밖으로 안 나갈 거예요. 여기서 먹고 자고 다 할 거예요. 와, 야 얘 당구를. 오. 이건 진짜 와,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거는. 야 이거 어떻게 그 무슨 골프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골프냐 이게? 어? 저기 쓰러졌냐? 그것도 세워치기가 와. 아니 이렇게 들어오는 공이 이렇게 셀 수는 있는데, 야 여기서 들어오는 공이 와. 야 헬링님 안녕하세요. 자 계산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바바바바박 계산을 하시는데 어렵죠. 80에서 지금 아 어렵습니다. 그죠 맞으시면 5점이었는데 정말 억울한 공이었습니다. 자. 오 조이스는 좋아요. 흰 공부터 가볍게 터치해서 이분 근데 자세하고 스트로크이 오 다크엔젤님 오 자세하고 스트로크이 문제가 좀 있는데요. 야 엄청 좋으신데 왜 그러시지? 오 당구 좀 어디서 배우신 것 같은데 방송을 많이 봤거나 누구한테 들었거나 아니면 야 20점 분이 저런 자세와 스트로크 탁 간결한 스트로크 나오기 힘든데 그죠 여러분. 비행 자주 놓치는 공이에요. 우리 강수 당근님 어디 가셨냐? 네? 강수 당근님 어디 가셨냐? 눈물 훔쳐 가시지 않나? 그래 닦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가서?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네, 담배 챙겼나요? 다크엔젤님 방금 진짜요? 야, 심각한데 우리 다크엔젤님. 오, 다크엔젤님. 자세 너무 좋으세요. 자세도 이쁘시고 스트로크도 이쁘고. 오, 제가 생각하는 거의 예, 이상적으로 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으세요. 그런데 제가 뭐 안 좋은 사람한테 안 좋다는 얘기는 많이 잘 안 해요. 그런데
안 좋은 사람한테 좋다고는 절대 안 하거든요. 오, 그건 좋으세요, 다크님. 조금 더 유심히 봐야 되겠어, 치시는 거. 5164 당구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네, 64 당구님 감사합니다. 힘내라고 성류 주세요. 오민이 성류. 올 때나 뜨거운 물 하나 가져와. 여러분 이 PD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한테 약간 같이 당구 치고 코치 봤는데 매주 탁탁 좋아지는 게 좀 보여서 뿌듯합니다, 여러분. 그죠? 아, 칭찬을 많이 해놔서 그럴 수도 있지. 칭찬을 많이 들으면 원래 조금 굳게 돼요. 더 잘 치고 싶고 막 기분 긴장되고 그런 게 있어요. 아, 투자 12년님이 지금 20점이라고? 아, 진짜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다 이래 되면. 우리 수타 감독님은 강등전 한 수밖에 없다. 야, 우리 시청자 분들 20점, 21점 이런 분들이 야, 자세, 스트로크 이런 게 수준이 역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틀려요. 그죠, 여러분? 뿌듯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나르고 있다 이런 사람 없는데 자기 에버들을 칠 것들을 다 치고 있어요. 다들 0.43, 0.47, 0.45 자기 점수들을 쫙쫙 치고 계십니다. 0.5 닭건지알님이 잘 치고 계시네. 네네네 성류 주셨어요. 줬어요. 안 줬나? 줬지. 오민이 성류 받았지?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당점 낮춰서 뒤 돌리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키스 났다. 그죠? 키스 안 났어요? 키스 난 느낌이지. 자, 이런 거 나 오늘 한번 쳤는데 그대로 너무 얇게 맞추지 말고 내 공이 약간 휘어져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야 돼. 이런 건데 이런 식으로 역회전. 와, 역회전 주셨다 거의. 야. 자, 구멍. 구멍. 야, 우리 다큰절님 구멍. 자, 어드레스 하나, 둘, 셋. 샷. 아, 아깝다. 아까워, 아까워. 내 공이 쿠션에 너무 붙어 있어가 쉽지 않았죠. 뭐 답이 이런 것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것밖에. 세워치기 3분의 1 두께로 너무 두꺼우면 키스죠. 키스 내면 안 돼요. 잘했고 키스 잘 뺐고 아깝습니다. 나긴이 나크님이랑 고민한테 걸었어. 잘 거셨네. 거기는 충분하네요. 야, 어떻게 남은 다섯 명 중에 이게 빡빡하냐. 누가 꼴찌 할지도 전혀 감이 안 잡히네. 그죠? 아, 투자 시민님 또 쉽게 꼴찌 하실 실력이 아니신데 저분이.
3단 와, 야, 회전이 정말 잘 들어갔다. 어떻게 된 거야? 저 라인에서. 야, 저 선이 있구나. 저 선을 못 봤어요, 저는. 야, 키스가 안 나고 저렇게 들어가는 선이 하나 있었네. 야, 물론 키스를 엄청나게 깊이 있게 보지는 못했겠지만, 오, 샷이. 야, 여러분, 방금의 교훈. 야, 두께가 어려울 때 뭘 해야 된다, 여러분? 예, 스트로크 정확하게 해야 돼요. 아이고. 자, 아깝다. 자, 그래도 1등의 끈을 예, 계속해서 잡고 갑니다. 그죠? 저선에서 저게 들어가네. 야, 공이 조금도 일접구한테 저항이 걸리지 않고 선으로 탁탁 날아갔죠. 회전도 싹 섹시하게 딱 잘 걸리고. 제자가 잘 치는 게 당구 스승한테 최고의 행복이다. 어렵죠. 제일 애매한 공이에요. 어떻게 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그래도 이 공이 원래 이런 키스를 조심해야 돼요. 득점되는 선에서 이 키스가 있어요, 지금. 야, 그죠, 여러분? 와, 그죠? 위험했어, 위험했어. 잘 쳤어, 잘 쳤어. 저 이 키스가 두려워서 나는 방금처럼 잘 쉽게 못 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거의 제가 말한 선 들어가서 키스가 날 뻔했죠. 자, 회전 너무 많이 주지 말고 회전이 조금 많으시네. 회전이 미끌려서 길어져요, 이러면. 이거 여러분, 이런 거 정말 좋은 거예요. 저, 여러분이 자기가 친 거에 대해서 내가 이런 코멘트를 해주는 거를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이분은 이런 뒤돌려 치실 때 항상 회전을 자기가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저 정도로 안 돼요. 훨씬 더 줄여야 돼요. 횡회전은 뭐 일족과 수구의 마찰을 줄인다. 그래서 내 공을 길게 만들어 버려요. 분리가 생기지 못해요.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거죠. 자, 이 공은 두껍고 천천히 스핀으로 내려가면 이 안에서 이렇게 해결되죠. 두께를 일단 먼저 설정하고 두꺼우니까 일조건 이 정도 두께는 쳐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서 내 공이 그대로 구,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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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여러분 재밌게 시청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지금 목이 약간 안 좋아서 죄송한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공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조금 불 거슬리시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이 공은 차, 제가 어쩌면 이렇게 안 칩니다. 이거 칩니다. 이거 칩니다. 이것도 괜찮은 공인데 원, 투, 쓰리. 아, 아, 네. 그죠, 우리 회장님. 누구나 다, 저도 그러셨습니다. 저는 30점까지 그러셨습니다. 30점까지. 여러분들은 행복한 겁니다. 예, 누구도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제가 발견한 거죠, 혼자서. 예.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오늘 좀 푹 자고, 예. 목을 완벽하게 해서 금요일날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회장님은 네, 왕소금이죠. 굵은 소금. 우리 회장님 1점 올렸어요. 그래도 우리 회장님 일주일에 1점씩 한번 올려봅시다. 회장님 이번주에 다시 제 승급전을 해봐야 되겠다. 우리 회장님, 우리 회장님 같은 당구는 무서운 당구예요. 네,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무서워요. 사즉생, 생즉사, 유명한 말 알죠? 예,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당구를 딱, 이 당구도 이 칼이랑 마찬가지예요. 칼을 딱 섞어본다고 표현을 해요. 칼을 딱 섞어보면 이 사람의 공 하나하나에 감정이 묻어나요. 아, 이 사람이 죽었다 깨달아도 나한테 이기려고 당구를 치는구나.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저도 뭔가를 배우려고 치는구나. 아, 그런 감정들이 딱딱 느껴집니다. 너도 그렇지? 하점자들도 느끼요, 그런 것들은. 고점자들도 더 잘 느끼고. 그런데 제일 무서운 사람은, 야, 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건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 억지로 이기려고, 하점자가 저한테 억지로 이기려고 디펜스하고 막
억지로 하고 막 오만 신경전을 다 쓰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솔직히. 자기가 자기한테 가자. 아니 뭐 가든 안 가든 뭐든 할 게든 마음대로 가지 놀 수 있는데, 오 아무리 지고 있고 그래도 재밌게 지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안 맞으면 속 뒤집어진다. 왜 뒤집어져? 너무 아깝잖아, 괜찮은데. 뱅크샷이지 뭐. 가봐, 뒤집어졌는지 확인하고 가봐. 뒤집어지는 등치가 아닌데? 여러분들 다들 내가 회장님의 당구를 높이 사는 거는 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즐기는 그런 걸 내가 높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치되 결과에 승복하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휑! 아깝다. 골로 왔다, 골로 가자. 실력이 느니까 옛날에 처음에 당골 잘 못 칠 때는 하천에 빠지는 것 같다 했는데 실력이 좀 느니까 잘 친 공에 대해서 안 들어가면 아쉬워하죠. 우리 그때도 치고 좀 이거 지금도 치고 기운 올릴 때 됐지. 이제 20점을 올릴 때가 됐지. 지도를 받으신 분도 있고, 근데 여기 우리 신인 분들은 뭐 자세, 스트로크 이런 것들을 영상을 많이 찾아보고 오시니까 미치겠다. 아 재치 있는 조이스다. 아 예, 재치 있는 조이스. 아 제가 좋아하는 조이스입니다. 이런 거. 확률이 매우 좋습니다. 짧으면 리버스 엔드로 들어가고, 그죠? 8번 남았는데도 아직 윤곽이 없네. 저 옛날에 맨날 잘렸죠. 네. 하하 아까워. 야 오늘 정말 재밌다. 50, 46, 49, 50, 47. 한 큐 한 큐마다 순위가 1위 순위가 계속 변한다. 어우 끝내줍니다. 정말 재밌어요, 재밌어요. 야 세계 최고의 선수들만의 경기가 재밌는 게 아니야. 그지?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야 그 안에서 그죠? 그 점수대에서. 여러분 점수 차가 적거든. 높고 적고 크게 하나 없으면 돼. 이렇게 재밌게 즐기면 또 이런 경기도 나오고. 예. 아우 제가 봐도 좀 재밌는데요. 뭐 35점인 제가 없어. 회전이 없습니다. 없어. 자, 재수 하나가 중요한 시기인데, 야, 이거 뭐 골 짤 수도 있네 지금. 어? 저 야, 골 치는 이미 나와 있는데 5등할 수 있어. 그러니까, 와, 이 안에서 골 치. 이분은 이분은 컷아웃이니까 여기서가 골 치잖아 지금. 컷오프는 골 치 안 넣기 때문에 이 안, 아우. 수다님 5회에서 안 맞아. 자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렇죠. 오, 지금 닭벤제님 표수 조시고 당점 높으면 안 돼요. 충격이 들어가면 짧아집니다. 아무리 깊이 가도 속도 하. 아 무조건 어 뭐야? 와 깜짝이야. 숨을 모셨다. 내까지 숨을 모셨다. 여러분 저 가만히 있었어요? 야, 저 완전 삑사리 놓고 1등 할 뻔했다. 삑사리로 1등 할 뻔했다 지금. 저 외국 몇 점이야 저게 지금? 그러니까 야 투뱅크로 그것도 1점짜리가 20점 10점짜리로 와 파울까지 빡빡이 맞으면서 본인 전화하기 딱 좋으셨는데. 야. 뭐야 이거 지금 누가 친 거야 지금 이거. 야 이게 말도 안 된다 이거. 야 이거 이래 친 거야 뭐야? 이게 친 거 같아. 이게 말이 안 돼. 이거 회전을 잡고 이렇게 쳤다고? 상황이 환경이 상황이 참 사람을 만드는 건지. 야 이거는 전반적으로 계속 잘 쳤어 이 피디님이.
아, 잘 찍고 있으니까 지금 1등이지. 그래가지고 참. 요즘 거라면 박수 쳐주면 되지. 아, 회전 막 잡고 막 하여튼 비틀고 막 하여튼 맞췄습니다. 맞춰냈습니다. 그림같이 들어갔어요. 길게 회전 없이. 자, 찬스다 싶을 겁니다. 투전 12년님. 자, 20에서 한 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두께 실수한 것 밖에 없네요. 내가 보기에는. 키스만 빼면 돼. 와, 이건 너무 좋다, 이건. 오, 너무 좋아. 좋은 포지션이 있는데, 사실. 맞습니다. 보는 눈이 높아지면 언젠가 몸도 따라가죠. 바라보는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전거 탈 때 우회전 딱 우측을 바라보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높은 곳을 바라보면 예. 높이 가 있겠죠. 이제 언젠가는 아 감기가 걸려서 감기가 목대공기가 와가지고 연습함 선생님이 신경을 안 주셔 주셔가지고 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목 감기가. 깎였다. 변성 기고 싶습니다. 저도 잘 탈 것 같은데 목젖이 아직 울 때가 안 나왔는데 교체 아 바쁘시면 좋은 겁니다. 날씨도 좋고 하니까 네 바쁘신 모양이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항상 예, 바쁘시고 자주 못 들으셔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뭐 치는 거야? 빗개치기 치는 거 맞지? 어려워도 지금 빗개치기 쳐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안 돼. 이거 와 갑자기 타고? 야, 한 턴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3분이면 네, 거의 뭐 못 칠 때가 더 막 정발사님이라서 좀 모르겠다. 어렵다 이거 근데 아, 샤꾸님, 감사합니다. 샤꾸님. 아, 거기도 서바이벌 하는데 제 거를 시청하고 있다고, 샤꾸님. 아, 감사합니다. 사진이 김정은 사진이네. 아, 북한에서 내려오시고 그런 분 아니죠, 혹시? 아, 북한에서 보고 계신 거 아니야, 혹시? 어? 김정은 위원장께서 직접 보고 계신 거 아니야? 당국에 관심 있어가지고. 다음이 마지막 이닝. 아, 다 승산이 있네. 누구나 다 승산이 있네. 큰 거 두 개. 어, 연습함 주사님 감사합니다. 아들 유튜브 사진이래. 죄송합니다. 네, 귀하신 아드님을 김정은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 마지막 이닝. 야, 진짜 마지막 이닝. 와. 여러분들, 아, 마지막이니까지 이렇게, 아, 가름이 안 되다니, 이거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PD님 현재 2위. 야, 온갖 변수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최고치기다. 아, 진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진짜. 아, 안 돼. 무슨 신의 아들이냐. 여기서 올라오면 안 돼. 설마. 아, 들어갈 뻔했다. 자, 일단 현재 2위. 이제 나머지 이제는 야, 현재 3위. 야, 2위. 아, 1위. 죽고 있다가 막 야. 야, 이거 치기 상당히 좋은데 얇게만 치면 얇게 치고 부드럽게만 치면 되는데 그렇죠. 그 정도 센스가 충분히 있으시죠. 1점 쳤어. 완벽하게 쳤어요. 야, 1위 거의 이래 되면 가능성이 꽤 굳혔습니다 지금. 정발사님이 나가셨습니다. 정발사님은 2점만 치면 오 따라잡네. 2점만 치면 따라잡아. 본민이도 따라잡고 와 2점만 치면 오 다크엔젤까지 장타를 친다면 다 뒤집을 수 있어. 어? 일단 끝났고 다른 분들한테 엄청나. 아, 보민이
슬며시 웃으면서 나오죠. 자본해야 됩니다. 지금 평정심을 유지해야 돼요, 지금. 야,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지금. 야. 야, 제가 뭘 치라고 선뜻 얘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 사실 이거 치려고 하면, 야, 살짝 이런 식에서 타이밍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키스가 있다고, 지금. 야. 뒤로 보는 것 같은데. 완전히 뒤로 보는 건 괜찮지, 이게. 오, 오. 와! 야, 아, 지금 차분하게 이왕 간거 1등이라도 1등까지 가겠다는 눈빛 봤어? 좋아 안 하고? 야, 이건 구멍 쳐야 돼. 아무리 어울려도 세상이 두쪽나도 지금 구멍 쳐야 됩니다. 아, 노랑웅이야? 어? 아, 노랑웅이야? 현재 공동 2위야, 뭐야? 신공 세워치기. 이건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세워치기 안 맞더라도 워낙 어려워도 쳐야 돼. 야, 간결하게 옹구신 친다. 여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만. 이선, 아, 안 되죠. 이선만 동원 못하면. 현재 2위, 2위야, 3위야, 이래 되면 이제 보민이가. 저기 점수판 찍어봐야 돼. 야, 이제 정발사님이 무서운 적이지. 정발사님이 2점만 쳐도, 그지? 순서가 쭈르륵들 내려갑니다. 자, 그렇지. 기세가 다 야. 보이는 거 어? 좀 반보다 얇게. 그렇지, 저번에 얇게 치면서, 근데 여기서 또 만날 수 있어, 여기서. 얇게 치면. 갔다 오면서. 여기서 같이 내려오면서 여기서 만날 수 있다고 했죠, 제가. 정확한. 회전. 여기서 한번. 아! 야, 이러면. 오, 우리. 다크엔젤님이 1점을 치면 어떻게 되나요? 1점을 치면. 아, 1점 쳐서 3등 안에는 못 들어가네요. 야. 아, 션당님 들었어? 나 제안 레슨 영상 다음날 확인돼 에러상이 있을까요? 업데이트가 너무 느리네요. 현장님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야, 범민이가 이, 42점으로 야, 꼴찌야. 세워볼게 이거. 뭐 해야 되지? 7개. 야, 멋지다. 공동 2위 없어. 땀 흘렸다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야, 마지막까지. 야, 봄민이가 3위, 이피디님 2위. 야, 봄민이가 3위. 아, 정발사님 4위. 야, 주식 선물 타짜님 아, 교통편 주인성 사채님 선물하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1점으로. 와, 봄민이가 미션을 달성했어요. 야, 감사합니다, 주희 선물 사장님. 야,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자.